야, 여자친구 생겼다면서? 어. 아, 근데 왜 말을 안 써? 내가 너한테 뭐 다 보고해야 되냐? 아, 그건 그러네. 아, 근데 누구야? 소희. 소희? 아, 그 신입생 소희? 응. 언제부터? 뭐, 얼마 안 됐어. 대박이네. 오, 대박이야. 야, 너희들 재영이 여친 생겼다는 이야기 들었어? 어. 어. 아니, 나만 몰랐어? 나 아싸야? 어. 아씨. 소유비랑 사귀는 것 같던데? 나도 요나 만나고 싶다. 에이, 쉽지 않지. 어려워. 근데 걔네 집 좀 사는 것 같던데? 어, 너 어떻게 알아? 우리 아빠 회사 사장님 딸. 대박이네. 너도 걔 알아? 아, 세상이 좁잖아. 쉽지 않네. 근데 재영이 알바하느라 빡빡한데 둘이 괜찮을까? 오빠. 어, 왔어? 나 배고파요. 뭐 먹으러 가자. 응. 만만치 않을걸? 소윤의 집안은 메뉴 금액대부터 다르던데 재영이가 감당이 될까? 오빠. 어. 왜 그래요? 아니야. 음식 별로였어요? 아니야.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맛있어서 놀란 거야. 그치? 여기 음식 괜찮지? 우리 가족들 여기 자주 가는데 진짜 맛집이거든. 여기 자주 간다고? 응. 우리 가족들은 가는 데만 가서. 왜? 아니야. 오빠, 우리 카페 갈까요? 재영이 모르는 것 같던데. 뭐를? 아니, 소심한 얘기. 야, 학교 사람들이 다 아는데 모르는 게 말이 돼? 에이, 맨날 수업 아니면 알반데 모를 수도 있지. 어제 연예인 자리 대가냐? 야, 너 저번에 나한테 그 대박이라고 했던 거 뭔 말이야? 뭐가 대박이지? 내 여자친구 소희라 그러니까 네가 대박이라며. 뭐지? 너 진짜 몰랐어? 아니, 뭐가? 어제 조찬 모임 왜 안 나왔어? 어? 아, 나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이 남친? 다음 모임에 같이 오면 되겠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나 먼저 간다. 무슨 생각해요? 나 오늘 알바 출근하면 할 게 많아서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 오늘 알바 있어요? 응. 오빠 알바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한테 얘기 안 했던가? 내가 너한테 얘기 안 했구나. 그럼 나 갈게. 오빠 어디에서 일해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 아니야, 괜찮아. 바로 금방이야. 그럼 나 갈게. 오빠, 알바 마치면 꼭 연락해요. 소희 집안이 사업을 해서 가족들이 죄다 막 상무고 대표이사고 그래. 아, 형제들도 뭐 경영 수업 봤는데. 아, 소희는 또 경영 수업 받기 싫다고. 아빠, 나 경영 수업 받기 싫어요. 한 번만, 한 번. 너 근데 진짜 몰랐어? 아, 몰랐지. 아니, 근데 넌 어떻게 알아? 아,
친한 동생이 소희랑 같은 고등학교 나온 동창이라서. 아무튼 나도 건너들은 얘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잘 만나. 너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나 간다. 근데 우리 재영이 얘기 왜 하는 거지? 친구잖아. 그리고 난 솔직히 걱정돼. 아 이왕 만나는 거 둘이 잘 만났으면 하니까 그런 거지. 아 게다가 둘 다 아는 사람이고. 너도 소희 알아? 어 의욕 없네. 왜? 아무튼 뭐 쉽진 않겠다. 아 주변에서 말도 많은 것 같고. 아 게다가 재영이 성격상 잘 버틸지. 컴플렉스 튀어나오면 안 될 텐데 좀 걱정돼. 야 너 그거 뭐야? 이거 이쁘지? 한청판을 어떻게 구했대? 야 여기 우리 엄마가 VIP잖아. 쏟아 부은 게 몇 억인데 이 정도 줄 서기 쯤이야. 부럽네. 근데 소희 남자친구 만났다며? 어 사람은 좋아 보이던데. 소희 취향 다시 봤어. 왜? 소희 남친 알바한대. 알바? 설마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찐인 거 같던데. 진짜? 그럼 소희랑은 완전 반대잖아. 소희 취향 원래 그랬나? 아 왜? 걔 어릴 때 봉사활동 많이 하고 자기 용돈으로 기부도 하고 막 그랬잖아. 설마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그런다는 거야? 취향 독특하네. 어, 지가 좋다는데. 오빠, 어제 왜 연락 안 했어요? 아, 미안. 내가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 연락 못했나 보다. 진짜 미안해. 너무해. 아, 그... 내가 수업이 좀 늦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오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죠? 내가 뭘 숨겨? 요즘 오빠가 좀 이상해서요. 자꾸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오빠, 그냥 솔직하게 내가 싫으면 말해요. 이상하게 성은 돌리지 말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아니 저번에 하루 종일 한숨만 푹푹 쉬고 있고 알바하는 곳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매몰차게 획 돌아서서 가버리고 알바 끝나고 연락하려고 했는데 아무 말도 없고 요즘 따라 피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맞아. 너 잘못한 거 없어. 왜 정색하고 그래요? 난 그냥 서운한 거 얘기한 건데. 소희야. 너 나 만나는 거 괜찮아? 네? 난 너랑 다르게 생활하려면 내가 직접 벌어야 돼. 우리 데이트하려면 알바 꼭 해야 되고. 데이트 비용이야 내가 부담하면 되죠. 그런 말이 아니잖아. 왜 데이트 비용을 네가 다 내?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어떻겠어? 돈 없는 남자가 돈 없는 여자한테 얻어먹는다 어쩐다 저쩐다. 누가 그래요? 돈 많은 여자라고? 네 뭐 상관없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뻔히 다 알 것 같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모으신 재산이고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게도 제가 별 노력 없이 그 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용돈이라도 벌어보려고 하는데 두 분이 너무 걱정하시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래서 그러질 못해요. 근데 전에 알바 얘기할 땐 왜 그랬어? 뭐가요? 알바하는구나 하고 뭔가 말하려고 했잖아. 몰랐으니까요. 우리가 사귄 지 며칠이 됐는데 오빠가 알바하는 걸 내가 몰랐으니까. 오빠는 되게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잖아요. 제발 돈에 무너지지 마요. 난 모르잖아. 내가 왜 몰라요? 나도 어렸을 때 아버지 사업 한번 크게 망해서 우리 가족 다 떨어져 살고 힘든 적 있었다고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냥 지금은 내가 오빠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것 뿐이니까 신경 쓰지 마요, 제발. 알았죠? 부럽다. 뭐가? 도만 여친? 미친놈. 야, 남들 연애사에 뭘 그렇게 관심들을 갖냐? 우리가 뭐 연애 참견도 아니고. 아, 비슷한 컨셉이긴 한데. 아, 아무튼 아까 돈 많다고 했던 거 취소한다? 재영이 컴플렉스만 안 나오면 둘이 잘 만날 것 같지 않아? 근데 그게 쉽지 않을걸? 아니, 지가 데이트 비용 다 내기엔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여친 보고 다 내라고 하기엔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할 것 같은데? 잘 들어봐. 영화, TV, 웹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경우에 남자는 무너지고 말았어. 근데 이왕 연애 시작했고 여자친구가 괜찮다 그러면 여친 뜻대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 하, 어렵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